라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시즌 오픈은 24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작꿀팁 주제별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많은 정보 받아가셔서 수월한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을 하셔서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이번 1편에 준비된 정보는 우리들이 액트를 밀면서 필요한 벤더 레시피 되겠습니다. 많은 레시피가 있는데 초반 위주로 필요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보보다 조금 더 유용하고 좋은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신발입니다. 이동 속도 신발인데 확장 여부하고 숨 플라스크 같이 팔아주시면 이동 속도 10%가 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속도 10%가 나오는데 3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액트를 밀다가 숨 플라스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레시피를 하셔서 이동속도를 올려주시면 액트 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법봉 되겠습니다. 이 마법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일반 마법봉이라면 링크는 돼 있겠죠. 본인이 필요한 걸 이제 내사한테 구매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화용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상태를 만든 다음에 철제 반지 있죠? 만약에 내가 철제 반지를 먹지 못했다, 그럼 여기 상점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철제 반지하고 안 쓰는 스킬잼 보시면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 색깔별로 이 오른쪽에 있는 토파즈 반지, 자 보실게요. 철제 반지하고 녹색 잼을 같이 파시면 이렇게 토파즈 반지가 나와요. 그리고 파랑색 잼 빨면 사파이어 반지, 빨간색을 팔면 루비 반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매직 상태인 마법봉하고 변화 여부랑 레시피를 한 뭐 루비 반지, 나는 화염 피해를 쓴다 이러면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플랫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붓고 안 붓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벤더 레시피를 찾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시피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엄청나게 나고, 1장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좋은 마법봉을 먹지 못했다면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벤더 레시피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액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른 무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피해에 관련된 벤더 레시피인데요. 이거는 소박한 띠의 매직 상태여야 돼요. 자, 이렇게 숫돌하고 같이 팔아주시면 물리 피해가 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밀리 계열이라든지 스펠인데 난 마법봉을 쓰는데 물리 피해가 필요하다, 그만 마법봉하고 이렇게 같이 팔아주셔도 물리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벤더 레시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거는 이제 육분이하고 지도 보여드릴게요. 육분이도 3개씩 팔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형 육분이, 그리고 또 최종형 육분이를 각성한 육분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지도를 팔면 그 윗단계의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도가 많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냅두지 말고 이렇게 레시피를 통해서 더 윗단계 부가 목표를 깨기 위해서 벤더 레시피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뭐 거의 다 끝났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건데, 아 보시면 지금 제가 잼을 퀄리티를 붙여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잼들이 전부 다 화염 관련된 잼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형 관련된 잼들이 40 퀄리티 이상의 일반 마법봉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든 화염 주문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 카오스, 냉기 다 나옵니다. 속성별로 다 가능하니까 이 만약에 퀄리티 있는 잼들을 드시게 되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보관함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서 모든 주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문 자체는 안 나와요. 속성, 뭐 화염, 냉기, 번개, 물리, 카오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레시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서 확장을 바르고 제왕을 발랐는데 모든 주문이 나온다. 아주 좋겠죠? 뭐 레벨 제한은 있겠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벤더 레시피를 알아봤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뭐 몇 개 많이 아는데도 사용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바!